네, 강남평 5분입니다. 5분. 네, 강남평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교수 생활 27년간의 후보자 연구 실적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요구를 했더니 5편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가 막 울면서 5편밖에 안 보내오고 어저께 밤 11시 55분에 13편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후보자. 몇 편 쓰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30편 정도를 확인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여 편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49편의 논문 리스트를 제가 드렸는데 그거 아까 확인해 보시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9편은 후보자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쓴 건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찾지 못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인지 확인도 안 되면서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우선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복 기재에 관련해서도 역시 아까 제가 논문을 드렸죠. 예. 두 논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조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한신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중복 기재입니까 아닙니까? 중복은 중복인데 이제 부당한 중복 기재는 아니란 중복 말이죠. 기재죠? 중복 기재인 건 맞죠? 중복은 중복인데 부당한 됐습니다. 중복 기재가 아니라 중복 기재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이제 그 많은 의원들께서 이 서울대 연구 진실성 위원회 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제가 한번 이거를 그 여기 이제 오신 그 증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에 그 김기원 씨가 쓴 논문 서적을 박사학위 논문에 110페이지, 김기원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에 박사학위 논문은 59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주나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갖다 뺏겼습니다.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남의 거 그대로 뺏긴 겁니까? 표절이 아닙니다. 그건. 그럼 뭡니까? 그렇게 자꾸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남의 거 그대로 갖다 뺏겼습니다. 또 하나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이토 스스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박사학위 논문 5-6면에 그대로 갖다 넣었는데 여기는 중간에다가 그 줄을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앞 패러그래프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그대로 남의 거 이분 거를 갖다 뺏겼습니다. 이게 표절 아니고 뭡니까? 그 지금 답변을 계속 아니다 아니다. 지금 저는 교수 생활 30년 한 사람입니다. 교수 생활 30년 하고 우리 여기 한상희 증인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허구한 날 박사 논문 지도하고 석사 논문 지도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합니까? 이거 절대로 표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도 교수가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본인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학 교수들을 지도하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거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거 판단해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남의 거 뺏긴 건데 아니면 표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자만 지금 국민들한테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자꾸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거를 뺏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요. 왜 자꾸만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뺏긴 거 맞죠? 서울대 연구 진실성위원회 판단을 서울대 존중합니다. 서울대 연구 진실성위원회 거는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 계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했고
이거는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가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영구 부적정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표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선행 문단에서 출처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한글을 한자로 고친 거 그대로 찍힌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김기원 씨가 쓴 책자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 주, 뭐, 참고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또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더군다나 증인과 아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과 관련이 안 되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